제가 아는 박기령 감독 역시도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추효주와 김인지가 맞붙어 봤는데 뺏어냈어요. 네, 올려줍니다. 네, 과연 골! 원정팀이 먼저 웃습니다. 전은아! 네, 지금 너무 좋은 슈팅 장면이었고요. 그 올라갔던 그 크로스 자체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박기령 감독 얘기를 하자마자 전술이 적중하는 모습.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은아 선수 정말 감격한 듯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분위기는 내주면 안 됩니다. 자, 울다 웃으면 엉덩이에 털이 난다고 하는데 울다 웃었어요. 네, 지금 최수 선수가 이렇게 오버래핑을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 네. 이것이 첫 번째로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물론 이 김인지 선수가 좀 등을 지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 패스가 지선미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지선미 선수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전은아 선수의 머리에 완벽하게 갖다주는 그런 크로스가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확한 배달이었고요. 자,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 추효주 선수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김인지 선수의 실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은아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날리면서 시도했던 이 헤더 완벽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좀 근육 쪽에 무리가 되면서 다시 이제 또 몇 경기를 쉬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경주환 선의 프리킥. 네. 폭잡과 여민지 스코일딜. 네, 지금 여민지 선수 그 PK 득점 이후로 꾸준히 이 득점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아, 이번에는 친정팀을 상대로 결국에는 득점을 또 한 번 성공시키는 여민지 선수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원 입장에서는 또 김두리 선수가 다친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여민지 최근 좋은 감을 후반전 들어오자마자 이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 수원 수비 선수들이 오프사이드에 대한 판정에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장면인데요. 이제 역전을 향해 갑니다. 일단은 주심은 득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자, 아스나 선수가 떨구어주는 과정에서 자, 수원의 수비진들이 앞서 있지 않았느냐 이런 항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일단 화면상으로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네. 자, 하지만 경기는 일단 이어지고 있고요. 여민지 선수의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 시즌 네 번째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9라운드에서 세종과의 경기에서 이 PK 득점을 하나 만들어 냈었는데요. 과격한 모습 그리고 좀 이제 감정적인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자, 일단은 수원의 코너킥이 선언됐는데 부상은 안 됩니다. 부상은 안 된다고요. 띄워줬습니다. 네, 골대 맞았고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다시 도망갑니다. 네, 지금은 박기령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우코 선수가 골대 맞고 나온 세컨볼을 그대로 꽂아넣으면서 다시 도망가는 원정팀 수원도시공사 스코어 2대1입니다. 네, 지금은 일단 킥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 골문 쪽으로 바짝 붙여줬기 때문에 뭐 윤영글 선수도 점프를 뜨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골대를 맞고 뒤로 흘러버렸거든요. 네. 네, 지금 다시 보시면 킥 좋았고요. 골대 맞고 뒤로 나온 것을 정말 너무 정확하게 침착하게 득점으로 만들었던 사쿠 선수입니다. 아, 그런데 사실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네. 사쿠 선수 앞에 선수들이 많았는데 대단합니다. 일단 이 공이 안쪽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약간 이 공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